기와의 소금을 알았거든. 이 가기 역시 바람을 쫓는 경우인데 지혜로우수록 그 질도 많, 지식이 많, 질풍도 많아지겠다. 문제가 생겼어. 기억나게 할 수 없어.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중지해야 돼요. 데스몬드,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게. 제가 안정시켜보죠. 집중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봐. 지금 보는 건 현실이 아니야. 느끼고 과거를 떠올려봐.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꼭 적응할 겁니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나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만해요, 스틸만이야. 지금 바로 꺼내야 돼요. 좋아, 데스몬드. 이제 꺼내주도록 하지. 괜찮아요? 괜찮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들! 자자, 목숨을 구해줬잖아. 목숨을 구해줬다고? 날 납치해 가서 이 기계에 묶어놨잖아. 애니머스, 애니머스라고 하지. 난 당신네들 모르는데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정보? 제길, 난 바텐더라고. 나한테 뭘 원해? 마틴이 만드는 방법?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 정체를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척하지 말게. 시간이 없어. 자넨 암살자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내 부하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 머리 안 깊숙이 말이야. 난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야. 그래, 파일만 봐도 알아. 암살자 집단에서 도망쳐 나왔지. 우리에겐 행운이지. 나한테 뭘 원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게. 애니머스를 쓰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정보를 알아내면 자넨 가도 좋아. 저긴 다시 들어가지 않아. 그럼 혼수 상태 빠뜨린 후 계속하지. 끝나면 자넨 죽게 될 거야. 사실 자네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지. 정말 미쳤구만. 그럼 죽는 것을 원하는 건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어서 눕게. 현명한 선택이야.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자넨 애니머스 안에 있다네. 그게 뭐지? 유전자 기억을 3차원으로 표시해주는 프로젝터지. 유전자 기억?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군. 알겠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일드씨. 기억이란 뭔가? 기억은 과거 사건의 회상이지. 사건을 기억하는 개인에게 특정적인 회상이 있지. 아, 그래. 하, 인간의 마음이 개개인의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기억도 같이 저장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아, 그래. 유전자 기억 말이야. 이주, 동면, 생식. 동물이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나? 뭘 해야 하는지? 그건 동물 본능일 뿐이야. 하, 이제 의미론을 따지고 있군, 마일드 씨. 뭐라고 부르든 사실은 사실이지. 그 동물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지난 30년간 왜 그런지를 알아내려 했다네. 우리 DNA가 보관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있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의 기억 말이야. 그럼 애니머스가 그걸 해독해 읽어준다는 거지, DNA 파일. 바로 그거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특정 기억인데요. 이 기억을 불러내려 하면 데스몬드 씨의 정신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조상이 뭔가 동기시킬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아까도 그랬어요. 목표 기억에서 멀어져서 약간 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왜지?
잠재의식이에요. 저항하고 있죠. 최면요법을 쓴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특정 기억에 바로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먼저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고치지? 당신이 일치시킬 수 있는 기억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진행하면 돼요. 이 상황에 적응할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습니다. 경고. 데이터 스트림 불안정. 다시 동기화 시도 중. 안녕하세요, 17번. 이 훈련은 애니머스 조종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됩니다. 동기화 게이지는 조상의 기억과 얼마나 잘 동기화되었는지 표시합니다. 완전히 동기화가 끊어지면 애니머스가 최종 동기화 위치로 복구해줍니다. 현재 비동기화 위험 상태입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 설명을 따르세요. 애니머스는 꼭두각시 개념을 사용해서 조상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애니머스의 적응도를 확인하는 루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입력의 기본 행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머리 단추를 사용해서 환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빈손을 사용해서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나가세요. 표시된 장소로 이동해서 동기화 과정을 계속하세요. 애니머스는 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으로 기본 행동을 차별화합니다.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입니다. 비사회적 행동은 보다 강한 행동입니다. 비사회적 행동 단추를 누르면 단추 설명 아이콘의 설명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훌륭합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몇 가지 시험하는 동기화 과정을 계속합니다. 반사회적 행동 상태에서 빈손 단추를 눌러서 이 사람을 표시된 장소까지 던져보세요. 좋습니다. 반사회적 행동 상태에서 다리 버튼을 누르면 질주합니다. 질주는 병사로부터 도망칠 때나 도망치는 표적을 따라잡을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딪히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사람보다 먼저 질주해서 표시된 장소까지 이동하세요. 애니머스는 기타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태의 아이콘은 현재 사회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양한 상태에 관한 정보는 계속해서 설명됩니다. 본 아이콘은 병사가 바라보고 있을 때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병사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병사에게 다가가 암살을 하세요. 우선 표적을 잠금 상태로 만듭니다. 암살검을 선택하세요. 칼을 선택했으면 병사 쪽으로 이동해서 무기 든 손 단추를 사용해서 암살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 시체를 본 병사는 경계 태세로 들어갔고 경계 표시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적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사를 도발하세요. 암살자를 죽여! 사회 상태 아이콘이 발각 상태로 변했습니다. 사다리를 사용해서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훌륭합니다.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옥상 정원으로 질주해서 병사로부터 숨으세요. 좋습니다. 사회적 상태 표시기가 숨어있지만 병사가 아직 찾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태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젠장, 다른 할 일이 있어? 잘했습니다. 병사가 추적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익명의 상태가 되었고 숨은 장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익명 상태에서는 동기와 게이지가 채워지고 암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우선 벗어나고 그 다음에 숨을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은닉을 사용해보죠. 사회적 행동 상태에서 다리를 사용하면 은닉을 합니다. 학자를 흉내내면서 병사 옆을 지나가면 의심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은닉을 사용해서 병사 뒤에 표시된 장소까지 이동하세요. 좋습니다. 완전히 동기화되었으니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독수리 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6감은 조상이 주변 사람들의 의도를 직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독수리 시야는 완전히 동기화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상의 삶의 방식인 암살자의 신조를 따르면 동기화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조에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고한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둘째, 항상 신중히 행동한다. 셋째, 암살자단의 신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동기화가 끊어지면 조상의 인생의 주요 순간을 재현하거나 신조를 따름으로써 동기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가장 안정적인 기억을 불러옵니다. 잠깐!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이젠 죽일 필요는 없어요. 멋지게 죽였습니다. 당신의 칼날에는 행운이 따르나 봅니다. 행운이 아니라 기술이겠지. 계속 지켜보면 뭔가 배우게 될 거야. 뭐, 주인님이 가르쳐준 모든 걸 무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겠지요. 그럼 자네라면 어떻게 할 텐데? 난 우리에게로 관심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원자의 목숨도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난 암살자의 신조를 따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진실은 아니야. 모든 것은 허용된다. 이 말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겠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암살자의 도가 마음을... 아닙니다. 전 앞장서 수색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의 임무가 뭡니까?
저 형은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인님은 기사단이 신전 밑에서 뭔가를 찾았다고 하셨다. 보물이요? 난 모르네. 주인님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야. 여기요. 이게 괴인 듯합니다. 괴이야기의 괴요? 바보 같게. 그런 건 없어. 단지 이야기일 뿐이야. 그건 뭐예요? 해 뜨기 전에 이 문을 뚫어야 한다.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마샤프에 있는 악당들을 처치할 수 있다. 스이브렐 로봇, 그의 목숨은 내가 가져가. 아닙니다. 우린 보물만 가져가면 되고 꼭 필요할 때만 로봇을 처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을 방해하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네. 신중하십시오. 신중? 겁이 나는 거겠지. 그리고 지금 저자를 없애버릴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벌써 신주의 교리를 두 개나 깼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교리도 깨겠죠. 형제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난 직급과 능력 모두에서 자네보다 상관이었어. 난 의심치 않는 게 좋을 것이야. 멈춰라. 너희들만 이곳에 용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 이제 왜 내 병사가 없어졌는지 알겠군.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너의 말. 암살자이가 장난칠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 전갈을 전달해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성스러운 땅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도망치는 것이 좋을 것이야. 계속했다면 모두 죽여버리겠어. 병사들, 무장하라! 암살자들을 죽여라! 일부 기억을 뛰어넘어 보다 최근 기억으로 갑니다. 알테어, 돌아왔구려. 라우, 무사히 돌아온 걸 보니 기분이 좋구려. 임무는 성공적이었나 보. 주인님은 성 안에 계시오? 언제나 그렇듯 책에 파묻혀 계시지. 기다리고 계실 것이오. 고맙소, 형제. 안전과 평화가 깃들길. 자네에게도.
아, 드디어 돌아왔구리. 아바스,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 가장 빨리 돌아오고 싶어 앞서 달려왔어.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걸 몹시 싫어한다고 알고 있어. 침묵은 동의의 일종이라. 다른 할 일 없어? 주인님으로부터의 전화니요. 주인님은 서재에 계신다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필히 코가 땅에 닿도록 아첨하고 싶어 안 달랐을 테니. 한마디만 더 하면 목을 따버리겠어. 나중에도 충분히 그럴 시간이 많을 거요, 형제. 다이, 영광입니다. 주인님이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알테. 주인님. 이리 다가와 임무에 대해 보고하게. 템플의 보물을 손에 넣었겠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혼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이 언제 예상대로 됐던 적이 있었던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이번엔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보물은? 잃었습니다. 로버트는? 도망쳤습니다. 내가 최고라 믿는 자네를 보내 여지껏 맡았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 보내더니 돌아와 사죄와 변명만 해대. 지금 말하지 말게. 단 한마디도.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네. 다른 병력을 배치하겠네. 꼭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니, 가만히 있게. 자네 할 만큼 했어. 말릭과 카달은 어딨나? 죽었습니다.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말릭, 적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동생은 어딨나? 죽었습니다. 알테어, 당신 때문에. 로버트가 방에서 저를 내쫓아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지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고. 당신의 거만함이 오늘의 실패를 불러온 거야. 뭐라고? 주인님이 좋아하는 자가 찾지 못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보물만 가져온 건 아닌 것 같지만. 주인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마샤프의 마을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겠다 이거지? 알았다, 거절하진 않겠다. 가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라. 요새는 방어 준비를 하도록. 알테어,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지. 마을을 지키고 침입자를 제거하라. 우리 기지에서 쫓아내라. 알겠습니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알테어, 잘 왔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무슨 일인가? 템플 기사단이 마을에 쳐들어왔네. 대부분은 피신에 성공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뭘 했으면 좋겠나? 아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동안 템플 기사단을 상대해주게. 그러겠네. 괜찮을 줄 알았어. 도와주세요.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어서 오게. 알무알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남았다네. 어디로 가는가? 저 위로. 손님들을 깜짝 놀래킬 준비를 해두었다네. 내가 하는 대로만 하게. 곧 알게 될 테니까. 난 위에 서 있게 할 테야. 이교도여!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달라! 로버트, 너에겐 권리가 없다. 더 계급을 낮춰버리기 전에 직접 와서 가져가라.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군. 확실히 해두지. 이건 놀이가 아니다. 그러라지. 포로를 데려와라. 너의 마을이 점점 폐허가 되면 물자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 더 이상 성벽 안에서 얼마나 견딜 것 같나. 우물물이 마르고 식량이 고갈되면 그때도 백성들이 규율에 따를 것 같나. 내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버트, 오히려 죽음과 그것이 가져오는 보상을 환영하지. 좋아. 그럼 죽음이 항상 곁에 떠돌게 해주지. 날 따라오게. 즉시 그렇게 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이 바보 같은 기사에게 보여주어라. 하느님께로 가라! 내가 뒤에서 상대하고 있을게. 전엔 무리 없이 먼저 가게. 밧줄을 따라가 설치해둔 터치에 도달할 거네. 가서 터치를 작동시켜 적들에게 죽음을 쏟아붓게.
빨리 갑니다. 로봇들을 아주 잘 쫓아냈네. 세력이 약해져서 우리를 다시 괴롭히면 조금 걸릴 것세. 말해보게, 왜 그렇게 성공적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나?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솔로몬의 신전에서도 내 말을 들었다면 알 테요.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었겠지.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말리기 네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다 말했네. 우리의 방식을 무시했어. 왜 이러십니까? 규칙이란 게 있지. 암살자의 신조를 따르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간단한 교리 세 개를 잊고 있는 것 같군. 다시 상기시켜주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한자의 목숨에는 칼을 대지 말라. 압니다.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라. 이 교리를 그리 잘 알고 있다면 신전 안에 있던 노인은 왜 죽였는가? 그 사람은 죄가 없지 않나? 죽을 필요는 없었어. 너의 거만함은 끝이었군.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찢어발겨 주지. 두 번째 교리는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보이는 곳에 숨으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가려 마치 군중과 하나가 되어야 하네. 기억하는가? 내가 듣기로는 공격하기 전에 시선을 끌며 정체를 드러냈다고 하더군.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교리는 네가 한 가장 큰 배반인 형제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뜻은 바로 알겠지? 너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에게까지 해를 입히면 안 되지. 하지만 예루살렘 밑에서 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하게 됐어. 그것도 모자라 적을 우리 땅에 데려왔어. 너 때문에 오늘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 유감이네, 정말. 하지만 배신자는 곁에 둘 수 없네. 전 배신자가 아닙니다. 행동은 그렇다 하지 않나?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네. 평화가 깃들길 알테요. 다른 대상들보다 훨씬 적응력이 강하군. 그를 빼내는 중이에요. 너무 오래 애니머스 안에 있었어요. 아니. 우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위험합니다. 한두 시간 더 하면 어때? 회의실에서 상의하는 게 어떨까요? 데스몬드에게 기지개 펼 시간도 줄 겸.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워렌 부탁이에요. 좋아. 내 권위를 의심하는 건 질색이야. 그런 단어도 있지. 불순종이라고 할 거라 아마. 전 일이 끝나기 전에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딱 질색이에요. 그에 맞는 단어도 있죠. 멍투멍이라고 하죠. 루시, 이건 내 결정이 아니네. 내가 마감일을 정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들에게 도전할 정도로 밥은 아니지. 레일라같이 되고 싶은가? 사고가 나면 모두 날카로워져요. 그러니 응석 받아둘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몰아붙이면 그게 죽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곧 생길 거야. 조금만 믿어주세요. 좋아. 하지만 지구력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놓았으면 해. 저렇게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멈출 시간이 없다고. 쓸모없는 기억을 헤매고 다니는 것만도 충분히 나쁘다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런, 옷도 못 갈아입겠네.
마일즈 씨, 오늘은 끝났소이다.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오. 정말 암살자세요? 알테어처럼? 그럴 수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암살자가 되기로 돼 있었지만 내가 16살 때 농장에서 도망쳤지. 농장이요? 그래, 내가 자라난 곳을 그렇게 불렀어. 농장이라고. 마샤프같이 말이야. 그렇게 오싹하진 않지만 사방팔방이 조용한 고립된 작은 공동체였어. 한 30명 남짓 있었지.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살고 있었지. 왜요? 우리 부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었어.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적에 대해 얘기하셨지. 어떻게 우리를 찾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왜 도망가신 거죠? 그 지역을 절대 떠날 수 없었어. 바깥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볼 수 없이 조그만 땅에 갇혀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부모님이 그립지도 않으세요? 아니, 난 부모님이라 생각한 적 없어. 그분들은 내 교도소장이었고 난 죄수였지. 보호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잘 모르겠어.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 죄송해요. 과거를 들춰낼 생각은 없었어요. 괜찮아. 생각해볼 것이 생겼어. 잠 좀 청해봐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요. 돌아가기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도대체 날 어떻게 찾아냈지? 10년 동안 암살자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실명을 사용해요? 아니, 오늘 전까진 말이야. 신용카드는요? 현금만 써. 전화는요? 걸 사람이 없어. 운전면허증은요? 오토바이. 악덕한 취미지. 답은 나왔네요. 사진과 지문이요. 이건 제약회사잖아. 앱스테르고가 운전면허증과 무슨 상관이 있단 거야? 데스몬드, 그자들은 사방에 널렸어요. 미안해요.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제길 문을 잠갔자. 박사, 정말 수수하네. 내가 일어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니. 밤새 자는 걸 지켜본 건가? 난 항상 자네를 지켜보지. 자, 일어나게. 오늘은 누굴 죽이게 될지 궁금하군. 그렇게 건방지게 굴지 말게. 마일즈 씨, 자네 조상은 거의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었지. 약한 사람 소수의 죽음이 수천 명 이상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작은 희생에 불과하지. 거의라니 무슨 말이야? 그리 멀지 않았다네. 식상한 비유를 하자면 부패는 암과 거의 다를 바 없지. 종양을 걷어내면 근원을 치유할 수 없고. 글쎄, 시간만 버는 셈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 없이는 변화를 얻을 수 없네. 그럼 종양화학요법은? 교육이지. 정확히는 재교육이야. 하지만 쉽지는 않네. 항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 자, 그럼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단 말이군. 그래, 뭔가? 그건 마치 말하면 안 되는